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잇따라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장 금리 상승세를 촉발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증시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로 예정된 주요 이벤트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연준의 잭슨홀 컨퍼런스 등도 투자자들의 섣부른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은 10년물이 2.3bp 내리는 등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2년물은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19% 하락했고 WTI는 1.07% 상승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알파벳이 1.89%, 테슬라가 1.70% 내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등도 1% 미만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애플은 0.68% 상승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지며 京东닷컴 등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다수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